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해볼까요? 아프리카 TV와 함께하는 꿀TV의 K리그 전지훈련 1편. 대구 FC 정승원, 김대원 선수편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지금 전지훈련 막바지인데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일단은 팀에 들어왔는데 좀 이적 선수들도 있고 좀 적응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요. 좀 그래도 좀 적응하는데 좀 빨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잘 맞는 선수들인 것 같아가지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좀 팀에 늦게 합류를 해가지고 좀 팀 분위기나 이런데 빨리 녹아들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존의 선수들이 또 많이 남아있고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가 우리 또 김대원 선수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좀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홍보팀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대원 선수 팬분들이 이렇게 케이크까지도 보내주셨다고. 네, 그 훈련 끝나고 왔는데 이제 여기 사무실로 택배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팀 선수들하고 다 같이 나눠 먹었어요. 케이크 보내주신 팬에게 어떤 감사의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보내주시죠? 이렇게 생일날 케이크도 챙겨주시고 맛있는 거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올해도 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2월 27일은 저희 미리 사전 고지드립니다. 정승원 선수 23번째 탄신일. 두 선수 같은 97년생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김대원 선수는 97년 2월 10일생, 네. 정승원 선수는 97년 2월 27일생인데, 근데 좀 웃긴 게 있더라고요. 생일은 분명히 정승원 선수가 느린데 학교는 먼저 들어갔고, 네. 김대원 선수는 그냥 2000. 네, 맞게. 네, 맞죠. 네, 적게 들었죠. 그럼 호칭을 정승원 선수 형인 건가요? 학교를 먼저 갔으니까? 아니요, 원래는 이게 이제 저희 고등학교, 저 고등학교 때 그 학년으로는 이제 시인이랑 이제 저를 형이라고 부르다가 제가 이제 거의 대구 같이 오는 거 알고 그냥 이제 좀 편하게 그냥 친구로 하자 이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이제 그냥 다 친구로 저는 다 된 것 같아요.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김대원 선수 솔직히 어땠었어요? 근데 학교 좀 먼저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건 졸업한 거는 똑같이 졸업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아, 진짜요? 네. 프로로 오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족보 정리를. 아, 그쵸. 지금 팀 내에 97년생이 그러면 두 선수 말고 또 태욱이. 네, 우리 짝대기 정태욱 선수. 네, 지인이. 아, 정치인 선수. 네, 이번에 또 이적한 진현. 이진현 선수. 네. 97이 대세네요, 대구는. 별풍 왔네요? 별풍 왔어? 네, 형이 왔네? 뭐야, 소름 돋았어. ZZ 정이, ZZ님. 박수! 30개나. 30개. 예. 군대 가기 전에 정택 선수 빡빡 민 거 사진 혹시 받았나요? 아, 그 근데 사진도 올라온 거 봤어요. 올라온 것만. 네. 덩치랑 또 다르게 귀여운 면이 있어가지고. 토마스 닮아가지고. 네. 토마스 기차 아시죠? 토마스 기차! 네. 닮았어요, 눈이. 아니, 또 치태형이 보면. 아니, 뭐, 훈련소인데 어떻게 봐요. 잘 갔다 와서. 네. 아, 이거 얘기하니까 정승원 선수가 정말 막 이렇게 화내는 거 처음 봤어요. 이제 정승원 선수 안동고등학교 나왔는데, 네. 안동고의 전통이 무조건 머리를 빡빡 밀어야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안동구 정승원 검색했는데 사진이 바로 원래 안 떴는데. 네, 아니 바로 뜨더라고요. 흐뭇하지 않습니까 사진? 네. 안동구의 전통마저도 이 빗나가버린 굉장히. 아, 예. 근데. 예. 그래도 잘생겼어요라고 하는데 정승원 선수만 희생하면 좀 그럴 것 같아가지고 김대원 선수 사진도 찾았는데 아니 고등학교 시절에 더 잘생겼어요. 여기죠, 여기 14번 맞죠? 네, 맞습니다. 네, 14번. 어땠어요? 평가를 한번 좀. 멀리가 올라가 있는데. 네. 아, 이거. 아, 별풍도 왔다! 아, 열혈팬! 솔팡님! 예, 네, 아. 예, 네, 보인고 메시 김대원. 예, 네, 보인고 메시 검색하면은 5명의 선수하고 굉장히 어색했는데. 근데 역시 여기도 친구들이 좀 많이 희생이 됐어요. 예. 네. 요 사진은. 네. 아, 이건 좀. 아, 그래요? 이건 좀, 네. 네. 왜 이렇게 공손히, 가지런히 또 손을 모으면서. 네. 이때 그. 이때가 아마. 큰 사건이 있었죠. 네, 실시간 검색어 1위. 생애 첫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네, 맞죠. 이승우 선수한테 패스를 안 해줬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때 이제 실시간 검색어 1위까지 끌려갔었는데, 혹시 잠깐 그때 얘기 조금 해줄 수 있어요? 좀 그때 어떤 기분이었고. 그때 심정이요? 네, 심정. 풀어.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돼요. 잘 나가잖아요, 지금. 나는 솔직히 좀 너무 어렸을 때여가지고, 좀 그런 상황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던 것 같고. 지금 팬들 막 눈물을 흘리고 벌써 얘기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좀, 걔 좀 많이 힘들어 했었던 기억이 있죠. 그런 일로 화제가 되고 있다는 거 모르고 인터뷰했었죠, 그때는. 그죠, 그 당시에는 모르고 했었죠. 그, 나와서 확인했죠. 버스 타서 이제 핸드폰 켰는데. 네. 예, 뭐 카톡 막 몇백 개 날아와요, 그 친구들한테. 그랬을 것 같은데. 아마, 이번 태국에서의 활약을 보면서 다들 그 축구 팬들도 반성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승원 선수가 이번에 정말 태국에 가서 태국 말도 안 통할 태국 팬들의 어떤 마음을 흔들고 돌아왔어요. 네. 지금 인스타 몇 만이죠? 팔로워가? 25만. 제가 작년에 그 파이널 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그때 정승원 선수 왔었는데 그때 몇 만이냐 물었을 때 아마 7만인가? 그렇다고 답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30만 가자. 예, 이런 얘기도 있고. 대원이 팔로우 해주십시오. 갑자기 홍보. 홍보. 아니, 이래놓고서 뭐 자기 인스타에 대원 선수 건 뭐 이렇게 해시태그, 뭐 태그. 그런 거 요즘 잘 안 해주더라고요. 뭐야. 아니, 그렇게라도 원래, 해주면 좀 이상한 댓글을 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했었어요. 했는데. 근데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 너무 웃지 마시고. 여기 인스타 팔로우 지금 막 홍보해 주신다. BW14_official. 정승원 선수가 최근에 열혈 팬이 또 생겼다고 알아요, 김대호 선수 열혈 팬? 따로 재미가 없네. 그 지금 아프리카 하고 있을지도 몰라. 양팡 씨라고. 아, 예. 네. 아, 그저 본 것 같아요. 진짜 그 연예인 놔두고 나는 이 연예인보다 정승원 선수가 더 좋다고 그 정도로 지금.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지금. 까치모님! 뭐, 별로, 65개! 연락 혹시 받으셨어요? 지금 뭐, 구단 통해서도 한번, 네. 이렇게 같이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연락도 왔다고 하는데, 네. 혹시 연락 받으신 거 있으세요? 네, 저한테도 연락이 왔긴 왔는데, 이제, 사진 정도 이제 좀 뵐 수 있을지. 아, 정승원 선수의 사진을? 네, 그런 얘기 좀 했었고요. 네, 그래서 오케이 해주셨습니까? 네, 저는, 저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할 것 같은데. 이번에 23대 챔피언십 선수 중에서 벤투호에 갈 것 같은 선수 누구냐? 저는 김대호 선수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네. 책임지세요. 꼭 제 벤투호로 선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또 AFC 챔피언스 리그 경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전반전이 끝났는데, 근데 저기에 아까 전에 벤치를 비추는데 익숙한 선수가 있었어요. 네. 네. 현우 형이 네. 네. 울산으로 갔습니다. 혹시 이적하고 떠나고 나서 좀 연락했어요? 정승원 선수 저는 못했습니다. 아, 왜요? 좀 우울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네, 현우 형이랑 2020년에도 같이 할 거라 믿었는데. 그쵸. 빛. 아, 지금 다들 반응이 똑같아. 빛유유. 빛유유유. 네. 그러면은 연락을 우리 취한 김대원 선수는 좀 어떤 이야기를 우리 현우 형과? 그냥 뭐 이제 좀 팀이 달라졌으니까 그래도 서로 응원하면서 이제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자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형 걸리면 중거리 주시야. 그거 아닌가요? AAAA 잡 영원님, 조윤우 선수 상대 골넣은 세리머니 할 건가요? 해야죠. 오! 얼른 해야죠. 정승원 선수는? 해야죠. 이거 합니까? 좀 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지. 벌써 짜릿하다. 맹구리링님은 역시 디발라 세리머니 해달라고. 아, 이게 디발라 세리머니를 정승원 선수 해가지고 또 화제가 됐는데 2020년도 그 세리머니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 지금 조금 준비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보고 그때 이제 대표팀에서 그때 골인 줄 알고 세리머니 했는데 네, 오세훈 선수가 뺏어간 그 골. 강백은 골이라고 이제 들어가지고, 좀 아쉬웠긴 했는데, 이제, 그때, 그날 아버지가 생일이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카트 세리머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또 마침 또 슈팅을 잘 맞고 들어가가지고, 세리머니를 했죠. 카트 세리머니. 최근에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올라와요.
이제 정성호 선수 전주 출신이잖아요. 전주에 이제 가족들, 뭐 친척들이 있는데 제가 본 어떤 글은 전주에서 택시를 탔는데 우리 조카 정승원이다. 축구 좋아하시냐. 뭐 이런 얘기 시작했는데 그 조카 자랑 굉장히 많이 하셨다고. 실제 그 맞나요? 그 혹시 친척? 네, 아버지가 이제 택시를 하시는데. 아버님이? 네. 아. 이제 그 아버지 이제 좀 아시는 분이랑. 아, 같은 또 회사 이런 분들. 네, 그 외가 쪽 삼촌분들도 하셔가지고. 네. 자랑해주시면. 그럼 전주에다 택시 타면은 일단 앉아가지고, 아, 정승원. 이러면은 뭔가 한 열에 한 셋 정도는 축구 좋아하시나봐요? 이러시면서 반응이 오실 수도 있겠네요. 또 전주 전북 현대가 또 엄청 그거라서 축구를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아버지 차에 사진 많던데요. 봤어요. 아, 이번은 아버님 차를 타봤나 봅니다. 어, 예. 택시가죠. 대원 선수는 세레머니, 시그니처 세레머니, 지금은 약간 좋아하면은 굉장히 밝은 얼굴로 팔을 쫙 펴고 달려가는 네. 그 세레머니가 좀 본인의 시그니처인데 올해도 좀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갈 건가요? 아직 뭐 그렇게 생각해본 건 없어가지고 이 방송 이후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저희가 오포커 세레머니 오포커 세레머니 뭐 조윤우 선수 상대로 골 넣어봐서 오포커 세레머니하라고? 야, 이분들 갈등 유발자시네. 아, 무서우신데. 예. 그렇다면은 저는 요거 한번 제안할게요. 올해 내가 올 시즌 2020 시즌에 몇 번의 세레머니를 골 세레머니 할 것 같다를 양손으로 펼쳐주는 거. 네. 네. 저는 또 수비여가지고. 그래? 나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올해 나는. 세레머니, 세레머니. 골 세레머니를 몇 번 할 거, 그만, 그냥. 오시지, 골을 몇 골로 할 거다. 아. 인데, 제가 양손으로 표현해 줍니다. 하나, 둘, 셋! 아. 지금 김대원 선수 10개. 10번 하겠다. 정승호 선수 5번 하겠다. 예. 네. 두 선수 도합 15번의 골 세레머니를 올 시즌 대구 팬들 앞에 펼치겠다. 아, 예. 네. 박수. 지금 뭐 난리였습니다. 열 손가락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어, 이런 얘기도 있고. 골결만 조금 더 키워줘요, 대원 선수. 그러면 10골 가능. 네. 네. 열심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팽님, 대구 새로운 유니폼 혹시 보셨냐고. 지금 유니폼이 아직 크게 공개가 전혀 기미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다들 궁금했는데, 혹시 유니폼 보셨습니까? 아직? 네. 네, 선수들로 아직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아마 대구 가면. 이게 보통 이제 전지훈련이 남에서 조금 길어지면은 이곳에서 이제 새 유니폼 입고 촬영도 하고 할 텐데, 어, 대구 선수단이 이제 내일 전지훈련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대구에서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 대구 이제 유니폼 촬영하면은 또 팬들한테 또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보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대원이 형 왼발하면, 대원이 왼발하면 FA컵 결승 2차전 그 골이지. 어, 그래, 진짜. 왼발로 좀 의미 있는 골들 많이 나와요. 이렇게 좀 감화를 좀 안 받다가 오늘 갑자기 처음으로 감화받은 것 같아. 그렇죠. 그 의미 있는 그 골이죠. 예. 어. 대원 선수 챔스 홈 경기 모두 직관 갔었는데 멜버른전 왼발 제트디 감화차기, 이거 감화차기 얘기죠. 감화차기 보고 아직도, 예, 뒤표현은 조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조금. 네, 슈팅. 인정. 인정. 먼저 보면. 예. 뭐 본인은 겸손하게 골 결정력 얘기를 조금 하는데 진짜 김대원 선수는 쉬운 골 안 넣는 것 같아요. 네. 어려운 골 굉장히. 특히 그 왼쪽 측면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지고 때리는 그거는 네네. 아 진짜 아, 대단했던 것 같고 이번에 이제 태국 가서도 어, 대단한 골 보였는데 그래서 23세 이하 챔피언십 얘기도 저희 조금 해볼게요. 저 제일 먼저 궁금한 거 일단 어잠깐만요. 아, 아 이건 김머원. 아, 아 이거 김대원 선수 팬이다. 아, 예. 김대원 선수. 아, 참 예,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김대원 선수 지분이네요. 50개. 그 승 챙겨주는 예, 하트 세레머니 한번 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아, 일단 저는 23세 이하 챔피언십을 한번 돌아보면은 제일 궁금한 게 일단 입금 됐습니까? 어떻게 원두재 선수가 MVP 아, 상금 받은 거. 네, 그거 정확하게 아직, N분의 1로 하겠다. 그게 아직 입금이 안 된 것 같아요. 입금이 안 된 것 같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쪽 이제
상금이 두자한테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뭐 그걸 빌미로 지금 계속 지금 입금 안 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죠? 아니 뭐 약속 지켜준 것 같아요. 네. 얘는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믿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딱 증거를 만들어야 돼요. 어, 증거를. 그 누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나요? 아니면 원두재 선수가 자발적으로 계좌를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그 진실이 궁금합니다. 처음에 이제 딱 들어 그 이제 버스에서 저희는 들어가지고 버스에서 딱 두재가 들어오면서 계좌 다 보내라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제 n분의 1이 안 된다 상민이가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두재가 또 다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다 같이 이제 쌤들도 선생님도 선물도 사드려야 되니까 이 정도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마친 데죠. 그렇다면 그 얘기 하자마자 제일 빛같이 빠르게 계좌번호 보낸 선수 누구였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른 애가 윤성이 좀 빠르고 강윤성 선수. 네. 네. 빠르고 그 뒤로 이제 쭉쭉쭉 오더라고요. 아 그럼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꽃슴디엔 꽃팬이 향수 사야지? 아 향수? 제가 향수를 좋아해가지고 아 향수를 좀 네. 모으세요? 네 큰일 나네 또 부담으로 향수 선물 들어오겠네 아 이거 바로 받으면 이거 근데 제가 저보다 근데 더 많이 받아요 김대원 선수가? 네, 향수는 아 그래요? 또 이렇게 와가지고 23세기가 챔피언십 사실은 지금도 아직도 여운이 다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김대원 선수 1차전 사실 어렵게 우리가 경기를 이겼잖아요. 끝나고 좀 분위기 어땠었어요? 근데 뭐 선수들 전체적으로 생각할 때 뭐 보통 첫 경기가 가장 힘든 경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예상을 엇나가지 않아서 가지고 좀 선수들이 그냥 잘 무덤덤히 받아들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을 좀 더 잘 준비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 궁금해요. 사실은 이번 대회 때 정말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로테이션 전략을 김학봉 감독이 쓰셔가지고 다들 놀랐는데 어떤 사람들 그런 주장도 하거든요. 아, 중국전이 잘 안 돼가지고 이란전에 스쿼드를 확 바꾼 게 잘 되니까 감독님이 그때부터 로테이션 쓰신 거 아니야? 원래 계획하셨던 게 그 진실이 좀 뭔가 궁금한데 이제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원래 저희를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쓰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뭐 감독님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누구가 들어가도 다 잘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던 것만 하면 저희는 정신력 갖춰서 하면 절대 이제 질 팀 없을 거라고 말씀 그런 자신감을 좀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저희가 경기력이 좀 좋았던 그나마 좀 정신력 딱 잡고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란전에서 굉장히 또 좋은 경기 하면서 이기니까는 그런 믿음이 확실한 자신감으로. 네. 그럼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 대회에서 이 경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 사실은 이거 미디어데이 때 나왔던 질문인데 우리 두 선수는 그 대회 이후에 미디어데이를 못 왔으니까 이 순간이 우리가 우승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순간인 것 같아라고 하나씩만 꼽아주시오. 저는 그래도 일단 호주전. 호주전. 네. 저희가 또 쉽게 좀 2대0 이겨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또 그 호주전을 이겨서 티켓을 딴 상태였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마음이 좀 편해지면서 네. 결승전을 좀 편하게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우승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김대원 선수. 저는 좀 노르단전이 좀 기억이 남는데 이기고 있다 힘들게 또 동점골 먹고 힘든 경기를 하고 있었는데 동경이가 좀 마지막에 버저비터 골을 넣고 이겨줘가지고 팀적으로 좀 분위기가 살았다 그래야 되나. 그때 마지막 프리킥 때 같이 섰었죠. 네. 그때 둘이 무슨 얘기 있었어요? 키커 일단 같이 이렇게 섰는데 제 동경이한테 물어봐서 차워주냐고. 근데 동경이 다시 있다고 말해줘가지고 동경이 뭐 차라고 말했죠. 근데 동경이가 골 넣어줘가지고 병 넘어가는 순간에 그냥 들어가는 줄
동경이 그냥 공 차자마자 저쪽으로 뛰어가거든요. 아, 진짜 그게 있나봐요. 프리킥 찰 때 그 감. 아, 그쵸. 깔끔하게 그냥. 네, 여기 스카이블루 0227님께서 김학봉 감독이 요르단전인가 전반 끝나고 작전판 부수셨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네. 벌써 웃는 거 보니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우승으로 네, 답을 내신하겠다. 우승으로. 그것도 엄청 하죠. 있잖아요. 김학봉 감독이 선수들 세워놓고 그 철봉하시는. 아. 네, 등이 화가 나셔가지고 막 불끈불끈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 선수들 좀 어때요? 감독님 지금 환갑이시거든요. 네. 항상 저희 운동할 때 항상 같이 운동하시는 것 같고 그 헬스장에서 그리고 허브 피기를 엄청 잘하세요. 아, 네, 진짜 그냥 정석으로 그냥 빡빡 하는데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사실은 김학봉 감독님이 체력적으로 준비를 굉장히 잘 하시는, 그래서 단기전에 효과를 많이 보시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강릉 전지훈련 때 기자들이 별로 안 갔었거든요. 제 예상에는 그때 아마 선수들의 곡소리가 좀 나지 않았을까. 지금 김대호 선수 계속 표정과 어떤 그 다 외마디의 그 어떤 그걸로 다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 진짜 힘들었나 봐요. 그거는 그냥 딱 제가 딱 말하자면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축구했던 것처럼 했던 시간 중에 제일 힘들었던.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승을 했어요. 우승할 수 있죠. 그 김학봉의 아이도 그거 하시나요? 이렇게 짝대기 땅땅땅땅 때리시면서. 아, 그거 많이 해주죠. 이렇게 약간 개장수 같은 모자 쓰시고 땅땅땅땅 때리면서 승원이! 승원이! 무슨 댕꾸님이 표정에 너무 힘들었다고 써 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우승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선수들 정말 죽을 맛이었겠지만은 그런 또 힘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계속 이재원이 여러 개 나오고 대원형 플레이 스타일이 손흥민 선수와 유사하다고 말이 많던데 칭찬이 자자하던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 선수와의 비교. 손흥민 선수는 이제 나라를 또 대표하는 선수고 또 그 팀에서도 에이스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뭐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하는 건 좀 듣기 좋은 것 같은데 뭔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또 그 수준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인드 트레이닝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본인 보면서 상상했던 걸 정면하는데 좀 어떤 선수 많이 보는 편이에요? 저는 요즘엔 또 다시 아자르 고쳐가지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자르 선수. 정승원 선수는 어떤 좀 플레이를 많이 추구하는 편인가요? 제가 만약에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쪽을 많이 쓰면 강태는 많이 보고요. 그리고 오른쪽 윙어나 백을 보면 그 리오프레 아놀드 선수. 네, 아놀드 선수. 네, 그 선수 영상을 좀 많이 보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얘기도 팀에 대해서 또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대한 선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합류하고 만났죠, 대한 선수. 네. 네. 좀 어떤 것 같아요? 대한 선수 일단 슈팅 이런 면에서는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좀 대한 형이 아니라 이제 삼촌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네, 81년생인데. 네, 몸이 이제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좀 맞춰서 많이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근데 이제 경기 딱 뗄 때 슈팅력 같은 거는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 어떤 좀 박스 안까지 두 선수가 잘 좀 배달해 주면은 좀 마무리는. 마무리는 좋은 것 같아요. 슈팅 이런 거는 김대원 선수도 또 많이 좀 주목해서 볼 것 같은데. 확실히 골 넣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또 뭔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보고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이 튜터링을 조금 받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안 그래도 슈팅 훈련 같은 거 할 때 저한테 막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데 좀 새겨 들어가지고 보면은 좀 골을 많이 넣을 수 있어요. 대한삼촌의 어떤 그런 것도 좀 학습 효과를 통해가지고 네. 작년에 두 자릿수 득점 못했죠? 네, 못했죠. 올해는 아까 전에
손가락 몇 개 폈죠? 10개 폈습니다. 네, 10개. 네, 올해 약속했습니다. 시즌 10골. 대한삼촌의 어떤 도움 받고, 또 뭐, 대한삼촌 두 선수가 또 많이 도와줘야 되고, 네, 그렇게 하길 바라고, 세징야 선수도 좀 늦게 합류를 했어요. 네, 근데 여전히 밝고, 네. 네. 올해도 잘해주겠죠, 세징야 선수? 잘해가지고, 저희가 뭐 말할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대구팬. 별풍선 50개. 13대째 대구팬. 13대째 대구팬이면 언제, 뭐 조선시대 때부터, 네, 대구팬.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50개. 올해는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갖고 팀과 함께 나가고 싶은가요? 저는 일단은 아시아 챔피언스를 꼭 나가고 싶은 마음은 좀 큰 것 같아요. 저희가 또 3위를 해야 나갈 수 있는 거고, 또 저희가 또 팀에 도움이 많이 돼야 팀도 이제 승리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야 좀. 근데 꼭 저희 목표는 일단, 저는, 저의 목표는 3위? 3위? 네, 3위 안에 드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만 더 높게. 왜냐면은 내년부터는 K리그가 조금 순위가 내려와서 3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3위도 그렇고 2위도 그렇고 플레이오프 나가야 돼요. 2위도요? 2위도요. 1위를 해야 돼, 1위를. 우승. 우승이에요. 네. 김대원 선수. 우승 목표. 목표를 크게 잡으면 좋으니까. 네. 우승으로 잡고.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네.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 않을까. 댕꾸님은 개인적으로 올해는 서울 좀 잡았으면 좋겠다. 서울을 상대로 좀 승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작년에 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좀 서울한테 안 좋은 기억이 있었어가지고. 마지막 경기에서도. 네. 네. 또 첫 패배 홈에서 또 진 것도 서울이고 막 그래가지고 올해는 좀 서울한테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성 선수는 꼭 좀 이겨보고 싶은 서울 말고 또 있습니까? 작년에는 서울 빼고, 서울, 울산 빼고 거의 1승씩 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지금 저희가 서울한테도 승점을 많이 뺏겨가지고, 저도 서울을 꼭 이기고 싶어요. 네, 서울 상대로 꼭 승리하고 싶다. 이제 대구가 개막전에서, 홈에서, 네. 강원을 상대로 하죠. 아. 예. 아, 또, 뭐야, 이거. 꽃길만 대원. 아, 뭐야, 김대원 선수 지금 엄청나잖아. 넓은 거 100개. 와. 강원이랑 개막전. 많은 팬들 또 기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 지금 뭐 병수볼 얘기하면서 전력 보강을 잘했고, 대구하고 같이 오실 기대를 모으는 팀인데, 대파게 많은 팬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개막전에 대한 각오도 한 번씩 두 선수 차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강원도 잘 보강한 것 같은데, 선수들을 잘 이적하고 잘 보강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경기장 안에 들어가 봐야 되니까, 또 저희가 또 하던 대로 또 잘 맞추고 잘 하다 보면, 저희한테 또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정성 선수는 굉장히 신중하고 차분하죠. 김대원 선수는? 우선, 개막전을 기다리시는 좀 팬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고, 또, 홈 개막전이다 보니까, 좀, 기대되는 것 같고, 또, 개막전 상대가 강원이니까, 좋은 기억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가지고, 팬분들께 개막전부터 승리를 좀 안겨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누가 개막전에, 우리가, 스코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좀 식상하니까, 개막전에 대파게 관중이 얼마 올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진. 네. 매진. 네, 매진 될 것 같습니다. 네. 12,000명. 네. 와. 그럼 12,000명 채우면은 뭐 하나 할래요, 두 선수? 지금 약간 정승호 선수 뭐가 나올지 지금 약간 느낌이 와가지고 지금 표정이 떡떡한 것 같은데. 아, 저희가 아까 전에 아무 노래 챌린지 둘이 한번 보고 싶다고 했는데 정승호 선수가 질색할 때 갑니다.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러면서 홍보팀에다가 강력 항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막전에 만원 관중하고 이기면 그렇게 하죠. 이기면 왜? 이 와중에 예, DW1 곱하기 4님께서 별풍선 또 100개 선물 주고 아, 네.
대구 3만 이벤트는 아마 리카랑 하실 거예요. 매진 받고 챌린지고. 예. 보여주세요. 하자. 예. 맹구리랑님은 이제 곧 생일이죠. 저희 팀 춤 잘 추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누구예요, 누구? 김. 우석 선수. 김우석 선수. 김우석 선수하고 같이. 네. 김우석 선수님 떠넘겼는데. 그리고 저 고등학교 대선배이신. 제 말하면 또 올라가서 좀. 예. 혼날 수 있겠지만. 네. 그래도 춤을 잘 출 것 같은 사람이어서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김동진 선수. 아, 김동진 선수. 네. 김우석, 김동진 두 선수를 지금 정승호 선수가 지목을 했는데. 아, 또 잘 추는 애는 있어요. 네. 아, 누구야 또? 고재현 선수. 고재현 선수? 네. 아, 고재현 선수 그런 재능이 있었습니까? 네, 잘 추는데요, 제가. 아, 그래요? 봤어요. 지금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럼 딱 얘기 드릴게요. 이병훈 감독께서 밖에서 뭔가 신나서 지금. 감독님 잠시만 들어와 보세요. 감독님 잠시만 와보세요. 12,000명 관중 오고. 강원 상대로 감독님 데뷔승 한다. 그럼 아무 노래 챌린지 두 선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해야 됩니다. 저 앞으로 홍경기가 네. 많기 때문에 네. 이 두 선수가 좋은 경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아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면 아마 우리 대구 FC가 앞으로 홍경기는 뭐 네. 계속 많은 이렇게 찍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좋습니다. 아,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에 30만 팔로워가 되기 위해서는 네, 그거 하는 즉시 5만 더 들어온다니까 지금. 승환이 혼자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의 어떤 25만 대군을 너무 의식을 하셔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일단 노래는 틀겠습니다. 만원 간중에 개막전 승리하면은 노래는 틀 테니까 옆에서 추는 신용이라도. 김대원 선수는 오케이? 전 못 킬 건. 승환이 하면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김대원, 정승호 두 선수를 모시고 대구 FC 전지훈련 라프리카 TV 라이브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아쉽지만은 저희가 두 선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인사하면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희 29일 날 개막전이 있는데 네. 꼭 매진해주셨으면 좋겠고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꼭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막전 강원이랑 하는데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선수들한테 좀 선수들 기운내고 경기 꼭 이길 수 있도록 많이들 찾아와주세요. 네, 선수들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개막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선수 이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에 가는 길에 또 하르님께서 예. 아, 꼭 필요한 겨울 우리 개막전 꼭 이기라고. 저희가 개막전 이기면 이 별풍선 다 모아가지고 두 선수에게 선물을 또 준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셔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사태를 벌려놨는데 안 갈 수는 없잖아요. 가서 기사 써야죠. 후기도 써야죠. 걱정하지 말고 제가 꼭 갈 테니까 가겠습니다. 약속. 예? 네. 또 왔습니다. 김모원님, 아까 전에도 별풍 보내주셨는데, 또 10개 또 선물해주셔서. 아,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또 이제 두 선수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